지금 이 순간도 영원히 기억될까? 너랑 나랑 같이 이 멜로디를 들었으니까. 이번에 무슨 파티를 크게 한다던데? 그것 때문에 다 모였나봐.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? 맞아. 그런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 행사 준비에 대한 사전 설명 안내해준다고 적혀있었어.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? 난 너한테 가는 게 맞지? 우리끼리 정하는 것보다 다른 참가자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연기를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? 이상입니다. 고마워. 이제 네가 여자 주인공으로 불려서 너랑 나랑 주인공 되면 정말 좋겠다.
아니, 난 이렇게 너랑 같이 걸어서 집에 가는 게 더 좋은걸? 요즘 내가 일정이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너랑 함께하는 시간도 예전보다 없어지고, 물론 연극 연습실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연습만 하느라 이야기도 잘 못 나눴잖아. 응, 나도 그건 좋아. 근데 역시 아쉽긴 하다. 이번 크리스마스는 너랑 단둘이 보내고 싶었는데. 그리고 아, 그거 밴드 공연 끝나고 늦게라도 참여한다고 했어. 괜찮아. 괜히 내 다른 일정들 때문에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패 끼치게 되는 게 더 싫어. 물론 좀 피곤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. 다들 나보고 주인공감이라는데 어떡해. 열심히 해야지. 조금 걱정이 드는 건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대사를 다 못 외웠다는 것뿐이야. 네가 날 믿는다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. 좋아. 그래도 공연 끝나면 나랑 단둘이 눈썰매 타러 가는 거다. 약속. 정말 죄송합니다. 미팅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.